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.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회원들이 있습니다. 주진경 목사님 내일 오늘 또 오셨네요. 안병원 목사님 많이 호전이 돼서 오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오늘 손님이 오셔서 못 오셨다고 하네요. 감사한 일이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. 이기성 목사님도 더 상태가 건강이 회복이 돼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나오십니다. 감사합니다. 곽영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강민 목사님, 양수정 사모님, 김동훈 목사님 척추 수술 후에 회복기 있는데 거의 이제 다 나으실 것 같아요. 그러나 더 펄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원 동정 신성경 목사님 한국 방문하셨다가 돌아오셨고요. 우리 부회장 장석진 목사님 아르헨티나 쪽으로 출국하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사무엘 목사님 네 분, 전환 목사님 네 분, 김설영 목사님 네 분, 김현리 사모님 출국해서 아마 그 리사이틀이 끝난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이제 28일 돌아오신다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출타학원 이번 경우 회원의 동선을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. 그래야 이 소식란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사실 공지문도 내드렸고 그랬지만 이 영광교회 RCA 교단 정기노회 모임이 있어서 지난 목요일날 모이지 못하고 오늘 이틀 후 토요일날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. 용환기 목사님 네 분이 안 보입니다. 지난번에도 못 오셨고요. 우리 김준자 선생님 지난번 못 오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셨습니다. 여러분 다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겁니다. 11월 13일 내일 6시 오후 6시 펠팍에 있는 소망교회당에서 제37회기 뉴저지 교역회장 이취임식 예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식 초청장이 왔습니다. 자 이제 회장님 안 계시고 부회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부회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또 우리 김창수 목사님 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7시에는 저녁을 대접한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펠팍 가까우니까 많이 오셔서 내일 저녁 6시입니다. 소망교회. 그리고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이죠. 예. 예, 오케이. Sorry.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. 예. 월요일날 이치임실 그 교협이 또 금년에 우리를 방문해서 섬기겠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. 교협, 목사회, 또 뉴저지 장성 목사 합창단 이 세 곳은 뭐 해마다 이렇게 와서 우리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금년 초에 와서 이제 콜링 할 겁니다. 인바이트 할 겁니다. 예.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서 이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. 그래서 회장 목사님도 안 계시고 회원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행사와 성탄절 행사를 겸해서 다음 달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12월 다음 달 정기 모임은 12월 7일 목요일 사회는 제가 하고요. 기도는 지방 목사님, 설교 축도는 김설영 목사님, 예찬 준비는 전학 목사, 양보한 목사님 예정인데 안병 목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은 안 했지만 오늘 참석하고 인사하고 12월 다음 달은 당신이 대접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괄호 안에 제가 넣어놨습니다. 전학 목사하고 양보한 목사님 가정이 혹시 이제 다른 분이 못하면 이분들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김도욱 목사님께 기자 목사님께 항상 취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. 마침 후에 단체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. 기념 촬영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념 촬영까지 다 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.
취재 내용과 사진은 보건뉴스와 뉴욕일보에 자세하게 기재가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신문을 프리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우리 음목회 모임도 알고 활동을 대충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러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,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퇴하셨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, 또 이제 은퇴하셨던 사람들, 또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좀 우리 음목회를 홍보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